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모르는 건 말이야. 우리 이진석 대리가 많이 얘기 좀 해주지. 안녕하십니까. 저 입사가 늦으셨나봐요? No. 벌써 10년째 대리인 내 남편. 사람들은 내 남편을 만년 대리라 부른다. 이건 작가의 자유로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이죠. 놓쳤는 손님 있어. 오늘은 너한테 특별히 설명을 듣고 싶으시대. 오셨어요? 예, 안녕하세요. 저쪽으로 가시죠. 예산안이랑 정부야! 이 최소한 앞뒤 숫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! 창피하지도 않나. 입사 동기인데 누군 벌써 부장이고 누군 맨날 데리고. 너 제발 정신 좀 차려.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자동 퇴사야. 퇴사 알고는 있어?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요. 이 설명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저녁을 사고 싶은데. 어쩌죠?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. 다이어트 끝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. 칼로리 낮은 걸로 대접을 하겠습니다. 한국물산 부사장? 저 사람 우리 그 회사 부사장인 거 있지? 그래? 우리의 영원한 넘버원 부장이! 부장님! 자, 일단 맞으시죠. 재밌어, 괜찮아. 여보세요? 진석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술 먹다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. 저 혹시 우리 그 애한테 무슨 일 있어요? 사실 인사 발령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 친구 이번에도 승진 못하면 강제 퇴사당하거든요. 강제 퇴사요? 한 직급에서 10년 이내에 승진이 안 되면 퇴사하게 돼 있거든요. 많이 맛있어? 아니야. 정말 미안해. 내가 못난 남편 줘서 정말 미안하다. 미안해. 여보! 우리 그 애 어쩌면 회사 관둬야 될지도 몰라.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상사 부인들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기본이야. 그 사람 찾아가 봐. 그 사람. 그 사람이라니? 얘네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 오너 아들이래.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사장도 된 거고. 실세래, 실세.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럼요. 아니, 누가 주시는 건데요?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궁금한데요. 부탁이 좀 있어서요. 제 남편이 부사장님 회사에 근무하는 이진석 대리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도 승진을 못하면. 아, 그랬었군요.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를 하자. 하지만 어떡하나. 난 좀 까다로운데. 죄송합니다. 제가 실례를 한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만. 유영경 씨, 하루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무엇이 남편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. 여보. 여보, 안녕? 그 술 취해서 지나간 사람한테 시비 걸고 행패 부르는 거 간신히 들여다놨어요. 야, 너도 나 만년 대리라고 우습게 부르는 거냐? 왜 이러세요?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. 당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깟 회사 뭐하러 다녀? 차라리 관둬. 다른 회사 들어가면 되잖아. 나이 마흔에 대리 달고 잘린 놈이 다른 회사를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? 그것 좀 가르쳐줘 봐. 그럼 장사라도 하든가. 나 용기 없어. 만년 대리라서 용기 없어. 그럼 왜 살아? 나가 죽지 뭐하러 살아? 마누라 나한테 못 챙기는 남자가 뭐하러 살아? 왜? 그래, 알았어. 안 살면 될 거 아니야. 안 살면 될 거 아니냐고. 이진석 대리 집사람인데요. 오늘 좀 배웠으면 해서요. 잘 생각했습니다.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과장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해요. 그렇게 좋아 당신? 그럼 10년 만에 승진인데 당신은 안 좋아? 좋아. 나 이번에도 승진이 안 되면 당신 놔주려고 그랬었어. 집이랑 돈이랑 당신한테 다 주고 당신이 행복하게 살게 해준 다음에 난 그냥
절이나 들어갈까 했지. 그런 생각을 했어, 바보같이. 난 그동안 승진하고 싶었어. 조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당신 앞에 서고 싶었어. 정말 다행이야, 이렇게 마지막에 희망이 이루어져서. 유영경 씨, 용무가 끝났다고 나 몰라라면 안 되지. 형경 씨 용무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, 이제부터라고. 과장 사모님이 되니까 콧대가 높아지셨나? 조심해, 그 콧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. 요즘은 말이야, 정말이지, 회사 다닐만 난다니까, 과장 됐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나? 아이고 나이 속물들 이거. 좋다고 술만 먹고 다니지 말고 일에도 좀 신경 써. 알겠습니다. 휴직해. 당분간 좀 쉬고 싶어서. 애 아빠도 안정됐고 진짜 좀 쉬고 싶어서 그래. 갤러리에도 없고 전화까지? 네가 나한테서 빠져나가고 싶은 모양인데. 기획부 이진석 과장, 내 방으로 좀 오라고 하지. 내일 저녁에 별일 없지? 부사장님이 난 아주 좋게 봤나 봐. 내일 우리 부부랑 같이 식사 좀 하재. 난 싫어, 안 갈래. 그동안 승진시켜주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당신 마음고생 심했을 거라고 꼭 같이 나오라고 그랬는데. 난 그런 자리 불편하단 말이야. 당신 진짜 이럴 거야? 내 평생 처음으로 윗사람한테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? 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미인이신 줄 몰랐어. 별 말씀을요, 부사장님. 능력에 비해서 승진이 늦었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게. 내가 있는 한 앞으로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. 감사합니다, 부사장님. 잠깐 화장실 좀. 빨리 갔다 와. 전화 좀 하고 올게. 예, 다녀오십시오. 예. 예. 도대체 왜 이러세요? 남편한테 승진의 이유가 뭔지 알려주라고. 부사장님, 우리 서로 좋자고 하는 일 아니야? 계속 이렇게 나오면 당신하고 당신 남편 둘 다 불행해지는 수가 있어. I'll phone you to confirm the exact date. Thank you. 친석아, 저 형경 씨 말이야. 아, 부사장이랑 아는 사이야? 저번에 그 밥 한번 같이 먹은 적이 있는데. 아니, 낮에 바이어 만나느라고 호텔에 갔었어.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걸 봤어. 이따 저녁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. 이봐, 유영경 씨, 애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지. 어? 그 호텔에서 기다릴 테니까 이따 나와. 이제 오는 거야? 갤러리에 갔었지. 나도 거기 갔었는데. 언제부터야? 부사장 말이야, 언제부터냐고. 여보 미안해. 여보 미안해. 당신이 그때 승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. 이게 도와주는 거야? 날 등신 쪼다로 만드는 게 이게 도와주는 거야? 그런데요, 이혼 신청은 부인께서 하셨고 남편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. 야, 어딜 가? 어? 왜 이래? 당신 들어오면 나가달라며. 그놈이랑은 같이 자면서 나랑은 같이 못 자겠다? 그런 게 아니란 거 잘 알잖아. 그놈이 얼마나 잘해주길래 남편 있는 여자가 이렇게 확가닥 돌았는지. 부사장 그렇게 잘해주디? 왜 말을 안 해? 네가 먼저 꼬셨지. 돈 많고 이혼남에다가 힘 좋게 생겼으니까 부사장 네가 먼저 꼬셨지? 여류아가 초대자니 오늘 개막이라서 일찍 나가봐야 돼. 많은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줘. 남편 어떻게 승진시켜야 되는지. 여보, 내가 뭐 못할 말 했어? 부사장인가 보지? 왜, 그놈이 아침부터 흥분된데? 아니야, 미선이야!
보면 알 거 아니야. 그놈 번호를 미선으로 했는지 하느님으로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. 아유 엄마 뭘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. 별거 아니야. 참기름하고 이서방 좋아하는 더덕전 갖고 왔는데. 이서방 왔나? 이서방 이것 좀 많이 먹게나. 이서방 생각나서 얘네 오빠네도 안 주고 특별히 가져온 거세. 아 근데 장모님 이제 보니까 집사람이 그 장모님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. 시도둑은 못하는 건가 봐요. 그게 무슨 소리야? 장모님께서도 부인이 있는 남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집사람이랑 집사람 오빠를 낳으신 거라면서요?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나? 아, 얘 아빠는 실향민이었어. 북한에서 혼인을 한 건 사실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? 하긴 뭐 애 낳고 살다 보면은요 다 당당해지는 거죠. 당신도 그놈하고 애 하나 만들어보기 그래? 화를 내고 싶으면 나한테 해. 욕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하고. 친정엄마 욕되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다. 밤도 깊었는데 그 부사장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뭐야? 밤이면 밤마다 당신이 그놈 만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되다는 거 내가 다 알아. 그래 만나야지.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데 만나줘야지. 웬일이야? 그동안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피하더니만. 거래는 끝났어요.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전화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. 어떻게 할 건데? 그동안은 내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 참았지만 이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. 부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진창을 구른다 해도 아무 꺼리낄 게 없어요. 설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싶진 않으시겠죠? 한 가지 잊은 게 있네요. 뭐야? 왜들 그래? 나를 지방으로 발령냈다고? 와. 왜 이래? 부사장 만나서 뭐라 그랬다며? 끝났으니까 만나지 말자 그랬어. 왜? 지방으로 발령 났어? 나 지방으로 보내놓고 본격적으로 놀아보겠다 이거야? 부사장한테 당장 가. 가서 한번 자주고 나 제자리로 돌려놔. 알았어? 당신 왜 이래? 당신 정신병자야? 왜 자꾸 이래? 나 정신병자야? 너 때문에 정신병자 됐어. 우리 이혼해. 나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이혼해. 끝까지 같이 살아야지. 응? 날 위해서 그놈이랑 붙었다며. 그럼 옆에서 끝까지 날 위해서 봉사해야지. 안 그래? 이혼해. 부인에게 그건 너무 하셨던 거 아닙니까? 부인을 그 상사한테 가라고 한 거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? 자신의 승진이 부인과 상사와의 부도덕한 거래 결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? 그러면서 어떻게 부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? 4주 후에 뵙겠습니다.